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하는 내일의 바다 정보입니다. 목요일은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매우 덥겠고요. 일부 지역은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께서는 온열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은 음력 6월 12일로 달과 지구의 인력이 작아지는 소조기입니다. 때문에 조차가 작고 조류가 약하겠고요. 이번 소조기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조석 정보 알아봅니다. 서해안 목포의 저조 시각 16시 31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134cm까지 해수면이 낮아졌다가 23시 49분에는 387cm까지 상승하겠습니다. 일 최대 조차는 253cm로 예상됩니다. 남해안입니다. 여수의 저조는 11시 57분 123cm, 고조는 19시 5분 265cm로 나타납니다. 완도는 20시 18분 305cm로 하루 중 해수면이 가장 높겠습니다. 조차가 작은 동해안의 일 최대 조차는 속초 19cm, 독도 14cm, 울산은 25cm로 하루 중 해수면의 높이에 큰 변화는 없겠습니다. 제주권 서귀포는 12시 56분 117cm로 해수면이 가장 낮아지겠고요. 20시 1분에는 248cm까지 해수면이 차오르겠습니다. 일 최대 조차는 131cm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조류 정보 살펴봅니다. 서해권 맹골수의 썰물대 조류는 14시 5분에 2.5노트로 가장 빠르겠고요. 밀물대 조류는 20시 8분에 가장 빠르겠습니다. 이때 유향은 북북서, 유속은 1.1노트로 예상됩니다. 남동해권은 완도 통항 분리대 알아봅니다. 13시 42분 동쪽 방향 0.8노트로 최강 유속이 흐르고요. 19시 45분에는 서쪽 방향 1.2노트로 최강 유속 나타납니다.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앞바다는 파고가 2m 내외까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성산포의 유속이 비교적 빠르겠습니다. 11시 59분 남동 방향 0.7노트로 흐르겠고요. 18시 40분에는 북서 방향 0.8노트로 최강 유속 예상됩니다. 제주도 앞바다는 파고가 2.5m 내외로 높게 일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충남 천수만의 고수온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수심이 낮고 해수소통이 적은 내만 및 연안에서는 급격한 수온 상승이 우려되니까요. 충남 천수만 어업인께서는 양식장 관리 요령에 따라 양식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정보였습니다.